네, 안녕하세요. 갑옥도사입니다. 오늘의 해볼 실험은 카툰캣. 과연 탱크와 오케이. 부스터도 카툰캣이 이길까? 그럼 지금 바로 실험을 하러 가시죠. 일단 제가 미리 여기에 카툰캣 한 마리를 이렇게 소환을 해놨습니다. 카툰캣의 체력은 8000. 8000의 와우. 체력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제가 탈 탱크를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 자, 탱크를 이렇게 소환했습니다. 아주 멋있는 탱크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과연 트레버 앤더슨 괴물들과 붙어보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에 이렇게 탱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타볼게요. 자, 타면은 이렇게 탱크를 조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탱크가 움직입니다. 앞에는 당연히 대포가 이렇게 있고요. 오, 속도도 나름 나쁘지 않게 꽤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대포를 발사 한번 해볼게요. 오호, 이런 식으로 막 발사가 됩니다. 하늘에 한번 쏴볼까요? 오, 이게 발사되는 연사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꽤나 강력해 보여요. 그럼 한번 여기서 카툰캣을 움직이게 한번 해볼게요. 네, 카툰캣을 움직이게 설정했습니다. 일단 멀리서 한대. 오, Nope. 야, 카툰캣 와봐.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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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오, 쏠 때마다 거의 400에서 500 가까이 체력 깎입니다. 오, 근데 이게 적까지 체력 깎여 지금. 그럼 한번 탱크로 밀기. 오, 뭐야? 뭐야? 어디 갔어? 방금 전에 카툰캣을 한번 탱크로 밟으려고 시도해봤는데 갑자기 카툰캣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 마리의 카툰캣을 소환하고 이 탱크로 한번 로드킬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많이 소환을 했어요. 그리고 탱크를 탑승한 다음에 생각 사용을 풀면은 멀리서 일단 12 한번 걸어주시고, 오, 온다, 온다, 온다.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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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아니, 지금 탱크한테 지금 막 당하시는 거 보이시나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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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뒤로 와, 뒤로 와. 아니, 뒤로 오면 안 되지. 대포 발사. 후진. 와우. 오, 뭐야? 아우, 깜짝이야. 아직 한 마리의 카툰캣이 남아있었네요. 그럼 이 친구는 다른 무기로 혼내줘야겠죠? 근데 탱크가 생각보다 완전 센데요? 아주 오랜만에 아주 강한 무기를 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마리 남은 카툰캣 사냥 한번 해볼게요.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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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발견. 야, 카툰캣 일로 와봐. 카툰캣. 야야야. 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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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다른 무기, 다른 무기, 다른 무기, 다른 무기. 어떤 걸 쓰지? 어떤 걸 쓰지? 어떤 걸 쓰지? 오케이, 오케이. 오, 야, 미안해, 미안해. 오, 깜짝이야. 이걸로? 오케이, 엄청 강해 보이는 무기. 멀리서 때릴게요, 멀리서. 오, 야, 야야야. 오, 이걸로도 안 되겠는데? 다른 무기, 다른 무기, 다른 무기. 오케이, 대포, 대포로 간다. 받아라, 카툰캣.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라? 뭐야, 끝난 건가? 오, 갑자기 카툰캣의 노래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아요? 아이, 카툰캣. 너도 역시 이렇게 최신 무기 앞에서는 소용이 없네요. 오, 야! 야야야! 이 탱크 앞에서는 카툰캣도 힘을 못 쓴다. 자, 오늘의 실험 재미있으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